행동하는 진로 여행가. 안녕하세요. 직진하는 마이러스 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사내대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죠. 이번 영상에서는 대학 진학 대신 산업은행에 취업한 그리고 대학까지 마친 이고은 양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퀴즈를 맞추신 분께 기프트콘을 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막을 참고해주세요. 고은 양은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한 후 2차 시험에 난관을 부딪혔습니다. 당시만 해도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는 80% 학생이 진학을 했기 때문에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에 필수 자격증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물류고등학교의 특성상 물류 전공 분야를 중심으로 배웠기 때문에 은행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적게 편성되었던 거죠. 그러니 은행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2차 논술 준비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고은이는 워낙 우수한 학생인지라 혼자 독파하다시피 논술 준비를 하고 어렵사리 2차 논술 시험에도 통과를 하게 되었죠. 3차 면접은 체육대 면접입니다. 고은이는 운동을 잘하는 편이 아닌데 걱정이 컸죠. 하지만 기지를 발휘해서 직접 선수로 뛰지는 못했지만 응원을 아주 열심히 해서 선수 못지않는 역할을 하면서 심사위원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답니다. 이제 마지막 4차 면접만 남았네요. 임원 면접인데 최초의 도전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것도 사실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렵사리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겠죠. 다행스럽게도 산업은행에 합격시킨 바 있는 취업지원관을 제가 좀 알고 있어서 그분께 도움도 청하고 그 경향도 파악할 수 있어서 이미지 메이킹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답니다. 이미 우리은행에 합격한 바 있는 고은이는 은행 중에서도 알아주는 은행인 산업은행에 채용 공고가 뜨자마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기를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은행에는 그토록 본인이 원했던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내대학이 생긴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고은이의 취업과 대학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꿈은 이룰 수 있을까요? 산업은행에는 금융대학교가 생기면서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직각가군 인천 지점에 배치받아 근무했지만 실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금융의 1번지 여의도 본사에 입성하여 지금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이고은 양은 사내대학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어떤 사내대학일까요? 첫 번째 삼성중공업 공과대학, 두 번째 SPC 식품과학대학, 세 번째 KDB 금융대학교. 정답을 선착순으로 댓글로 달아주신 세 분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하여 기프트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댓글로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행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직진하는 마이더스 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